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와, 엄청난 비입니다. 우사도 부서지고, 현재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저는 이제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퍼부었어요.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이 된 걸로 아는데요.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비 오는 시골길 모습을 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면에 수막 현상이 나죠. 그래서 정말 위험합니다. 가속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쿠야, 여기는 면에서 나왔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 위쪽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흙과 돌이 그냥 많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로에도 물이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제가 이쪽에 배수로를 어저께 청소를 좀 했어요. 그래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골 집들은 대부분 이런 석축이 있어요. 저도 살고 있는 집요 뒤안이 석축인데요. 이것도 초창기에는 매번 이게 무너져 내려서 제가 돌을 쌓았습니다. 처음 제가 이사 올 때만 해도 이 뒤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 돌을 한 일주일 넘게 쌓았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저 뒤쪽에 물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자꾸 무너졌는데, 그나마 이게 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해서 좀 걱정은 덜 됩니다. 그래도 비만 오면 불안불안해요. 시골의 집들이 비가 오면 위험한 것은 예전에 다 밭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단형이 많습니다. 저기 집 하나, 저 위에 집 하나, 저 위에 집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면은 트였지만 뒷면은 대부분 이렇게 돌 석축으로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밭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 이집 뒤안 쪽은 늘 불안합니다. 집 뒤안 쪽을 보면 여기에 도랑을 제가 내놨는데요. 이렇게 도랑을 냈는데 물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이 속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보면은 물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쟁여 나오는 물들이 속에 흙을 쓸어내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번 저도 이게 신경이 쓰여요. 보기에는 적은 양 같아도 비가 올때 매번 이렇게 쓸려 나오면 여기도 돌담 쌓아놓은 곳이 나중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네, 비는 좀 그쳤는데요. 이게 금방 또더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을 앞에 냇가에 나왔는데요. 뚝이 무너질 곳도 있고 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뒤에 보이는 지금 우리 마을 이장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 좀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임시로 농기계를 이쪽 냇가 쪽에다가 세워놨는데요. 옆에 면이 계속 지금 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데요. 계속 쓸리면 여기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는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냇가에 물은 여전히 범람을 합니다. 우리 일본 남자 사과밭은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수로가 낮고 밭이 높아서 아직 뭐 잠기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와, 물 정말 많이 흐르네요. 예전에 하천은 상당히 높이가 낮았습니다. 도로보다도 낮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마철에는 다리가 많이 잠기기도 했거든요. 새로 짓는 다리는 저렇게 이제 높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비에는 다리가 잠기는 일이 없는데요. 아직도 시골 마을에는 요런 구다리를 건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다리를 건너는 마을, 요런 곳에 사시게 된다면 각별히 비 올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다리의 높이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밤사이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와, 냇가에 지금 엄청난데요. 새벽에 정전 됐었어요. 거기 전부터 넘어갔나? 아이고, 여기 지금 냇가가 폭이 다 쓸었어. 이쪽이 알겠다. 일단 올라가 볼게. 아이고, 우리 일본 남자 사과밭이 잠겼답니다. 이거 뭔 난리래. 지금 여기도 이 물살에 못 이겨서 이쪽에 사과밭이 이제 먹었죠, 흙이. 그래서 지금 도로로 넘치기 직전입니다. 와, 물살이 이렇게 셌나? 이거 마지막 버티고 있는 이 나무도 곧 쓸리겠네요. 밤새 내린 비로 엄청난 피해가 지금 왔습니다. 와, 세상에. 여기 다 범람했네. 저 사과밭도 다 넘치고. 와. 저기 뚝뚝 끊어졌습니다. 저쪽 수로에서 넘쳐서 물이 밭을 완전 쓸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도랑이 냇가 옆으로 흙이 쓸렸고요. 와, 이 다리도 낫겠네, 다 깼어. 넘치네, 넘쳐. 뭐야? 저기 일본 남자 밭인데? 세상에. 저기가 우사가 있던 자리인데요. 우사가 통째로 떠내려와서 부서졌습니다. 우와. 우사도 부서지고, 그 밭들이 일본 남자 사과밭을 다 덮쳤네요. 지금 저기도 없던 물꼬리 하나 생겼습니다. 우와, 이거 왜 안 오? 저 위에 수로에서부터 지금 피해가 있었나 본데요. 물길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떠내려왔네요. 세상에. 얘 보험은 들었나? 사과밭이 흔적이 없습니다. 어제 밤에만 해도 괜찮았는데. 우와. 아니, 저렇게 큰 나무들이 떠내려왔지?
어떡하노. 우삭을 가까이서 좀 찍으려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여기도 길이 끊겼습니다. 저쪽 길로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요, 길이 끊어졌네. 와, 이렇게 되면은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저 잠길 듯한 다리 저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물살이 얼마나 셌다는 거야. 마을 입구에 있는 이 작은 다리 여기도 쓸렸네요. 어제 찍을 때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을 양입니다. 여기가 끊어질 줄이야. 와, 엄청난 비입니다. 이래서 다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렇게 관공서 직원들, 마을 주민들 전부 나와서 하염없이 지금 냇가만 바라들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노. 와, 여기 길 끊어졌습니다. 어? 어제 여기 SS기 있었는데? 밤새 안 치웠을 텐데, 이거? 아,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난감하네요,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지금 유일하게 갈 곳이 저쪽 산 밑에 길인데, 저기도 지금 산이 무너져가지고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서부터 쓸려왔네요. 물살의 방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걸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장화도 없는데? 아, 이거 참. 차들이 저렇게 아직도 대기하는 거 보면 저 산 밑에 길도 안 뚫린 거예요. 이쪽 물줄기도 상황이 아주 만만치 않네요. 와, 저 도로까지 넘어갔네, 도로까지. 이게 뭐야? 얘는 여기 왜 있어? 멈췄다는 얘긴데? 은풍 초등학교 앞입니다. 길이 끊어지겠어요, 이러다가.